비슷한가요? 오, 정말 행복해지네요.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여긴 2011년에 영화제 행사를 했던 곳인데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지금은 다리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 영화제 때 여기서 축제를 즐겼다고 하던데.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때 그 장소. 여기엔 또 다른 문화 공간이 생긴다는데요. 모두가 행복했던 4년 전 15회 영화제 때처럼 좋은 공간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장소는 한국 만화 박물관. 이야, 반가워. 추억의 만화 소년 영웅의 원조 주먹대장도 있더라고요. 영화제 사진 속 장소를 찾아 둘러보던 그때 저기 눈에 들어온 간판이 있으니 만화 가게입니다. 진짜 반갑다. 와, 이 만화 가게가 몇 년 만이야?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반가워하면 제 나이가 탄탄할 텐데. 일단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화책 한 권 빌리는데 얼마죠? 50원. 에? 50원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만화책 좀 봐서 알거든요. 한 권 빌려서 볼게요. 재밌게 봐요. 저는 역할극 하면서 이렇게 만화책 봤거든요. 읍니다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옛날 책이 확실한 게요, 옛날에는 읍니다였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습니다라서 읍니다 나왔습니다 던졌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죠. 이 만화를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가는 세월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어? 스크린이 있고 좌석이 있고 극장이야 극장. 박물관 안에 스크린이 다 있네요. 2010년부터는 이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디가 좋을까나 명당 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영화를 봤겠죠? 그렇다면 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을 선정하러 가볼까요? 그나저나 영화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하는지 궁금하시죠? 온종일 영화를 보고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래머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럽과 한국 영화를 선정하는 분인데요. 최고의 영화들을 선정하기 위해 1년 동안 1,000편 정도의 작품을 본다는데요. 하루에 두세 편씩 매일같이 영화를 본다네요. 작품성 좋고 영상미 좋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때 특별한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수석 프로그래머. 남자 주인공의 거친 매력과 광활한 서부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보통 유럽의 그런 장르 영화제들이 그 공포나 엽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영화들을 선정한다면 저희는 좀 판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진 영화들을 저희는 그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작, 폐막작부터 시작해서 10여 개 섹션에 많은 영화들이 있죠. 심사숙고해서 최고로 좋은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영화 선정도 마쳤으니까 영화제 준비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시청 상영관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잔디 광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다. 저도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아, 잘 붙였다. 근데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남았어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은 오연석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까 책 적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제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 저희와 함께 부천에서 만나요. 13일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제1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올 여름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다면 상적인 영화 축제가 열리는 부천에서 함께 즐기는 건 어떨까요?